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새벽 2시 15분, 부산 영도구에서 30대 여성이 경련과 의식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약 2시간 전 이미 불안 증세를 신고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중증도가 가장 높은 레벨 1단계였습니다. 구급대뿐만 아니라 구급상황관리센터까지 나서 치료할 병원을 찾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삼육병원, 고신대병원 등 10곳이 신경과 치료는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급한 대로 일단 6분 거리 해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로 의식이 일시적으로 돌아왔지만 해동병원은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부족해 상급병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다시 부산대병원에 연락했더니 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하다, 동아대병원은 외과계열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운대 백병원도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km가 넘게 떨어진 경상대 병원까지 연락했지만 중환자가 과다하니 권역 내에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충남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까지 전화했지만 검사 결과 없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할 병원을 찾아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돌린 게 92번입니다. 연휴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각 병원을 연결하는 긴급 대응반도 만들었는데 치료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카톡 대응반이 병원의 전국 파악이 목적이지 응급실 전화 뺑뺑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인력, 자원, 수용 능력과 크게 뭐 상관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결국 여성은 세 차례 더 심정지 상황을 겪으며 오전 6시 25분 사망했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90여 곳이 넘는 병원을 알아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수도권도 다르지 않았을 거다. 원인은 바로 의료 대란에 있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신경과 의료진 등 배후 자원이 부족해 벌어진 거라며 오히려 의료개혁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9시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 쌍둥이를 임신한 30대 산모가 입원 중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임신 32주 만에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절박하죠 사실. 와이프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후 11시 반 병원 측은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송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있었지만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절됐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가족들도 나서 전국 70곳 넘는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잇따라 거부되는 상황. 결국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산모는 소방 헬기를 타고 130km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현재 산모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다른 아기들보다 한 달 반가량 일찍 태어난 쌍둥이 중 하나이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가스가 차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거니까 치료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 듣는데 좀. 의료계는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과 겨울에 중증, 응급 환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대기실을 넘어 복도까지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합니다. 진료 시작 20분 만에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아과가 여는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아니요. 달빛 소아과라고 해서 여기만, 여기랑 몇 군데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애가 아프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점심시간 전후로 진료가 끝나거나 애당초 문을 연다던 안내가 틀렸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쳤는데도 부상 하루 뒤에야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7군데가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아이가 어리고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시고. 정부는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응급실 중 3곳을 제외한 408곳이 매일 24시간 문을 열었고 내원 환자가 최근 두 차례 명절보다 20% 이상 감소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하여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조기홍 복지부 장관은 양수가 유출된 25주 임산부와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 등
연휴 중 알려진 응급실 혼란 사례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원래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필수 의료 부족을 해결하려면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의료계를 향해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